여기는 천성산 내원사입니다. 이 내원사는 이 계곡 길이가 한 5km 가까이 되는데 이 계곡 물이 맑았어. 옛날에도 이 계곡을 부산 사람들이 놀러 많이 왔습니다. 여기는 보통 소형차는 주차료가 하루에 2,000원입니다. 내원사 쪽으로는 차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입구 주차장 옆에 있는 익성암입니다. 여기 익성암에는 요사체가 갖고 그 다음에 중앙에 간음전이 있습니다. 여기가 익성암의 간음전입니다. 여기서 내원사까지는 3.2km,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은 노전암, 성불암까지가 1.6km, 2km 정도 합쳐서 한 5km 정도 계곡이 이어집니다. 계곡밖에 흔합니다. 물놀이하기도 아주 좋습니다.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. 여기에 내원사 입구에 비석이 있는데 내원사 그 일본말 비슷한 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이 방향은 내원사로 들어가는 길입니다. 왼쪽에 산신각이 있는 산령각이 있는데 산령각이 있습니다. 중국에서 천명의 제자가 찾아왔을 때 원효대사가 어디에 머물 곳을 정하지 못했는데 산신이 나타나서 이곳 산령각에까지 안내를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내원사와 이 암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오늘 내원사에 아주 몇십 년 만에 왔습니다. 내원사 그 계곡물이 아주 맑습니다. 여기 내원사 입구에 여의교라는 데가 있습니다. 여기 차를 타고 오면은 내원사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. 이쪽에 보이는 게 내원사 대웅전입니다. 여기 오른쪽에는 2층으로 된 흉림원이라는 정각이 있습니다. 대웅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내원사 대웅전입니다. 대웅전 편액입니다. 보통 그
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 모셔놓은 것은 대웅전, 삼전부를 모시면 대웅보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